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9학번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가족학과 18학번 김인영입니다. 저희 학교 그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학교 산하는 아니고 회사 분리된 사업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우리 학교 내부의 카페예요. 학생회관, 도서관, 광고관, 그 예전에는 뭐 음악 상경관? 상경관. 상경관에도 있고 그렇게 좀 학교 건물 여러 군데 약간 학교 안에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학교 내부의 카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게 장점이고 그래도 또 학생들을 상대한다고 또 싼 재료만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카페 음료에 쓰이는 그런 재료들 다 쓰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진짜 대학생들 전용으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은 모르는데 학생들이 되게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트레비앙 메뉴 10종을 저희가 오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로플레 맛. 근데 이게 진짜 블루베리 향도 적당히 나면서 요거트 향도 딱 적당히 나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싼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가벼운 맛은 아닌 것 같아. 가격 대비 그게 먹을 만한 맛인 것 같아. 가성비 괜찮아. 그래도 내가 그 알바를 했으니까 어떤 시럽을 쓰는지 다 알잖아. 근데 보통 카페 가도 이거랑 같은 시럽을 쓰더라고. 그런데 스무디 가격 보면 6,000원, 7,000원 이러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학교 와서 블루베리 스무디 먹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되게 잘 팔리는 메뉴라고. 맞아, 스무디 중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 블루베리 스무디. 이건 진짜 시그니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모두 새내기 분들이나 20학번 분들은 쿠바 보면 모를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건 되게 호불호 없이 좀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보면 안 먹어보면 이건 조금 진짜 유죄다. 안 먹어보면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이거 트레비앙에서 안 먹었다 이러면 트레비앙 가본 게 아닌 그런 메뉴일 정도로 진짜 유명한 메뉴고 진짜 시그니처 메뉴. 다른 쿠앤크 스무디랑 비교했을 때 약간 알갱이가 막 있는 건 아닌데 엄청 곱게 갈려져 있어서 근데 이제 또 마시면 또 쿠키 맛이 엄청 많이 나고 실제 쿠키를 갈아가지고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더 단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못 먹는 맛? 약간. 근데 약간 쿠바바 단점이 너무 얘만 알려져 있어, 트레비앙에서. 사실은 알바를 하면서 좀 학생들이 쿠바바 말고 다른 메뉴들도 먹어봤으면 좋을 텐데 이제 맨날 뭐 커피 아니면 쿠바바 이렇게만 선택지가 나뉘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아이스크림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막 바닐라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막 딱딱해가지고 약간 얼음만 많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우유만 많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그냥 확 넣어서 먹어버리니까 달달하면서 오히려 약간 이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의 미끌거리는 그런 맛이 좀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라떼보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제 커피도 필요할 때 딱 먹으면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딱 딸기 라떼 맛인데 투썸이나 이런 데 가면 한 6천 얼마 할 것 같은데 너무 웃겨. 딱 그냥 딸기 라떼 전형적인 딸기 라떼 맛인데 딸기잼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 그건 맞아. 약간 보금자리 딸기잼. 보금자리 딸기잼. 3,500원 치고는 맛있다. 왜 다른 데서도 딸기한테 더 비싼 맛이 나가지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이게 알갱이가 자꾸 좀 원한 대로 안 따라올라서 입에 묻거나 이게 낄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좀 썸남이나 남자친구랑 먹으러 간다 그러지는 마시고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믹스커피에 물을 안 타고 밀크티 부은 맛? 되게 달달한데 되게 밀크티 맛에다가 약간 커피 한 방울 딱 집어넣은 느낌이라서 더 밀크티 맛있어. 트레비앙 밀크티가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막 깊이 있는 맛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런데 확실히 좀 더 진하게 먹고 싶으면 사슬 추가해서 먹는 게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메뉴였는데 너무 유명해진 아샤추. 난 이 조합이 처음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진짜 뭘 한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복숭아티에 샷을 넣어 먹지? 싶었는데 한번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맛은 약간 아한가 싶다가 뒤에 완전 복숭아 향이 확 나면서 되게 맛있어. 근데 약간 이걸 담배 꽁초만 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약간 그런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어울리는 약간 네. 고진감래같이 약간 카페계 고진감래처럼 딱 쓴맛이 확 오지면 나중에 이제 단맛이 퍼지면서 맞아요. 이게 일단 애플티 자체가 향이 되게 좋아요. 향도 좋고 색깔도 보시면 시뻘겋고 예쁘잖아요. 근데 알바하면서 이걸 찾는 분은 계속 이것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취향이 좀 확실하게 갈리는 메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뻔한 향이 아닌데 되게 은은하게 달달한 향이 나가지고 솔직히 전 이거 향수로 만들 수 있으면 뿌리고 다닐 거예요. 향수? 향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뿌리고 다닐 텐데 그만큼 향이 굉장히 좋고 티를 좋아하시고 에이드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볍고 산뜻한 맛. 너무 신가? 일단 되게 굉장히 상큼해요. 안에 또 이것도 청결청이 있어가지고 알갱이 되게 많이 씹히거든요. 확 약간 깔라마시 느낌이 살짝 나는데 진짜 진한데요? 완전 진하고 달고 시고 밥 먹고 나서 먹기 좋은 음료? 깔끔하게 먹기 괜찮은. 트레비앙에서 항상 시즌별로 이 생과일주스 메뉴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는 복숭아 주스나 수박 주스를 팔기도 하고 뭐 겨울에는 지금처럼 귤이나 딸기 주스 이렇게 계절별로 음료 종류가 바뀌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과일을 한 컵 가득 담아 먹으려면 사실 그게 마트에 사도 가격이 얼만데 3,200원에 컵발 이만큼 담긴 걸 갈아서 먹는다?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가. 그리고 약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시럽 빼달라고 하면 생 과일 자체만 이렇게 갈아주시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괜찮은 메뉴인 것 같고 건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리고 손질도 직접 직원분들이 다 아침에 하시는 아침에 온 과일로 다시는 거라서 되게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하벅스에 자몽 허니 블랙티를 대놓고 따라한 그런 분인데 약간 홍차 맛이 좀 많이 나요. 자몽허니 블랙티는 알갱이도 씹히면서 자몽 맛이 되게 강한데 이거는 뭔가 블랙티에 자몽이 스쳐 지나가는 딱 스쳐 지나가 3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맛인데 사실 스벅 자업을 얼마지 그게? 5,6천 원? 5,6천 원 할 것 같은데 이게 3,200원? 그 정도밖에 아 나 내 용량이 거의 그란데 사이즈야 스벅 이게 무슨 화성비야 아 내가 오늘 자몽을 먹고 싶은데 스벅 갈 돈 없다 이러면 여기서 약간 스쳐간 자몽의 향기를 한번 느껴볼 수 있겠다. 딱 그 정도? 대체용으로 대체품으로 좋다. 그리고 여기 자몽 집도 들어가 있고 여기 꽤는 신경을 많이 쓴 메뉴. 저는 아무래도 트레비앙 하면 쿠키 바닐라 버블티여서 제 1등 메뉴도 쿠바건데 딱 트레비앙에만 있어가지고 저게 먹고 싶어서 트레비앙 갈 때도 많아서 저게 아무래도 트레비앙 중 1등이 아닐까 그래서 저걸 1등으로 꼽지 않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1등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스파클링 애플티를 꼽은 게 쿠바바랑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그래가지고 꼽은 거고요. 일단 스파클링 애플티는 아까도 말했듯이 향이 너무 좋아요. 좀 뻔한 에이드가 싫고 뭔가 산뜻하면서 달달한 그런 에이드를 먹고 싶다면 그 스파클링 애플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색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색이 예쁜 메뉴다. 스파클링 애플티가 떠올라가지고 트레비앙 간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 마음속에선 진짜 원픽 스파클링 애플티인 것 같습니다.